인천 지역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자유구역 의료기관 설립을 둘러싼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일보 김치구 논설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라 의료 복합타운이 연내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됐습니다. 개원 시기가 연장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연기된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아산병원이 들어서는 인천 청라 의료 복합타운 건립을 앞두고 행정 절차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결국 연내 착공이 불발됐습니다. 당초 2027년을 목표로 했던 개원 일정도 2029년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연말로 예정됐던 청라 의료 복합타운 착공이 늦어진 건 행정 절차 지연 때문입니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상반기 안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허가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청라 의료 복합타운 개발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후 경관, 교통, 심의 등 후속 단계에서 사업이 잇따라 지체됐습니다. 건립 사전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도미노 현상으로 착공 시기까지 미뤄진 것인데요. 착공이 늦어지면서 개원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도 2029년도 하반기에나 청라 의료복합타운에서 아산병원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은 청라 국제도시 28만 평방미터 부지에 8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은 물론이고 의료바이오 교육연구시설, 라이프사이언스파크,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 메디텔 등을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사업비만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개발사업 주체인 청라 메디폴리스 PFV는 KTNG가 56.74%로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 착공을 해도 2029년 하반기에 문을 연다는 건데 주민들이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좀 실망도 하실 것 같습니다. 2년 이상 늦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서울 아산병원 첫 번째 분원인 서울 아산병원 청라는 당초 올해 착공하고 2026년 준공한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거쳐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이를 위해서 최소 3,500억 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절차상 지연일 뿐 이라면서 사업 일정이 전반적으로 밀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 간 분쟁이나 여타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늦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자와 인천경제청은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과정에서 속도를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안에 사업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정 매각 금액은 2,500억 원 정도인데요. 인천경제청은 건축허가 절차를 마치는 대로 토지매매 계약에 나서서 내년 하반기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청라는 의료복합타운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송도는 오랜 숙원인 사업이 해법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네. 20년간 황무지로 남아있던 국제병원 부지에 병원 설립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먼저 이게 어떤 시설일까요? 예, 정부와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의 최소 생활 여건을 마련한다면서 추진해왔던 송도 국제병원 부지에 난임 치료와 안티에이징 등 특화한 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12일 성광의료재단 차병원과 글로벌 특화병원 유치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글로벌 특화병원에 난임 전문병원과 임상시험센터, 줄기세포치료센터 등 의료시설, 차의과학대 송도 캠퍼스, 연구시설, 시약 생산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투자펀드 등을 활용한 공공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고 차병원에 대한 병원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송도 1공구 그러니까 3교 바로 밑에 있는데요. 8만 평방미터 부지에 계획된 국제병원 사업은 20년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국제병원 즉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 보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고요. 국내 병원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진작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특화된 진료과목 중심의 중소형 종합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송도 국제 업무단지 개발에도 탄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20년간 난항을 겪던 사업이 해법을 찾은 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특정 계층만 사용하는 영리병원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공익성이 붕괴될까 우려하는 건데 경제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천경제청과 차병원 측은 업무 협약을 통해서 경제청이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차병원이 병원 콘텐츠 구체화, 세부 건축 계획 수립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양측은 정부 부처에 특화병원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부유층을 위한 고가의 상업적 진료병원이 아니라 부족한 필수 의료 강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천 공공의료 포럼은 차병원이 결국 의료병원을 설립하거나 극단적인 영리 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이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에 나서겠다는 지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야말로 부자들을 위한 병원을 유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으로는 설립도 운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아응급실을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의료시설 확충과 국제업무지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있겠지만 20년 만에 송도국제지구 개발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아무쪼록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해봅니다. 네, 부자를 위한 특정층을 위한 영리병원이 아니다라고 네. 다시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